참하나 기술연구원 기술 발표와 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참하나 기술연구원 그리고 또 기술시연회의 오늘 사회를 맡은 심소원이고요. 오늘의 시연회는 각계각층의 또 환경과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모든 과학에 관련된 박사님들과 전문가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탄생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본 시연회는 참하나 기술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각종 불연성, 난연성 모든 폐기물의 오펜수를 연료화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기자 여러분들과 VIP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전체 동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참하나 시스템의 김광석 우리 CEO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재명 부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우리 교수님 석학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젊은 CEO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입니다. 깜짝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사이즈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경열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제 재물이 있으신 분입니다. 박덕재 기술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중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편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상우 부총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화 홍보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오셨는데? 네, 가운데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 번쩍 들어주시죠? 네, 뒤쪽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훈 대표님, 그리고 또 영진환경산업의 한영, 자, 그리고 또 카톨릭의 이재훈 우리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환경과 에너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발표를 통하여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인 폐기물 환경과 에너지화 하는 기술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을 생성해서 처음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록하는 리본 블록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리본 블록을 통하여 온라인과 기술과 온라인 기술을 통합하여 완벽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환경 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듯이 우리 모두 협력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이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데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한회사의 참하나 기술연구원의 진재명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참하나 기술연구원의 업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부터 참하나 기술연구원의 최동민 원장님께서는 수처리 및 환경 분야의 기본 기술을 개발하여 하나
아카데미 기술연구원을 창립하셨습니다. 분자군의 종합수처리에 연구 성공을 통해서 건교부에서 신기술 지정을 받는 등 수처리 관련 특허를 20여 건 이상 획득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환경선진 7개국과 쓰레기 침출수로 수처리의 경합을 벌인 결과 참하나에서만 그 수처리가 성공을 하고 별도로 유전 폐수까지 성공하게 되어서 중국 정부로부터 AMT 수처리 공법을 인증받아 중국 북경인민대회당에서 발표를 해주게 됩니다. 중국 최고의 기술이라는 고신기술도 그 당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3월에 참하나 GW라는 사업하는 업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전 UN 사무차장과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김학수 총재님께서 참하나 GW의 회장님으로 취임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동안에 축적된 독자적인 기술력과 연구를 통하여 폐기물을 6시간 이내에 연료화하는 보르 연료화 시스템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중국 에너지회사, 철강회사, 발전소, 시멘트회사 등으로부터 약 300세트 이상의 주문을 받고 있고 또 에콰도르, 튀니지,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또 우즈베키스탄 등 오르 연료화 시스템과 발전소까지 계약과 주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달 저희 5월 24일에 대형 선박의 폐기물 처리 장치인 오르 연료화 시스템을 장착한 바다에서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특허도 나오게 되고요. 현재 폐기물의 대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는 이때 바다를 육상의 매립장을 없애고 처리시설을 더 이상 설치 않아 육상의 환경을 살리고 바다를 정화하고 폐기물까지 배 안에서 연료화하는 세계적인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참하나 기술 연구원은 인류 환경 기술 해결을 위한 신기원을 이뤄내겠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참하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의 생명공학과 환경공학 전공 교수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동민 원장님, 이 기술의 개발자이신 최동민 원장님을 알게 된 거는 한 2년 됐는데요. 저는 5년 전에 유기성 자원학회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유기성 자원, 소위 음식물, 슬러지, 이 가축 분뇨와 같은 이런 음식, 유기성 폐 자원들을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그리고 정책도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적절히 개발해 보지 못했고 그 정책 또한 자원화 정책이 한 20년이 흘러갔습니다만 제대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정책이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그 많은 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제 잘못이라기보다도 뭐 제 주변에 또 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술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말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한 걸린 부분들이 이것들을 반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줬었습니다.
제가 그 저는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유기적 폐기물 자원뿐만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환경 분야와 또 에너지 분야 그리고 또 농업 분야 이런 많은 분야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이 분야의 기술들을 모아서 국내에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황장님의 기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이 상당히 그 기술 내용만을 보면은 엄청난 기술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기술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었고 그러나 일단 그런 기술을 발표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뵙고자 해서 작년에 처음 만나서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국외로 다니면서 이런 환경과 에너지 기술들을 많이 소개하는 과정에서 참하나의 기술이 정말 참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세계에 보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방문을 했고요. 방문한 자리에서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 자신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동안 많이 리뷰를 해왔었는데 이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기술 자체가 기존의 기술하고 너무나 달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술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원장님의 기술을 들어보니까 양자역학의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역학의 모든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양자역학 얘기를 딱 두 명한테 들었다. 한 명은 한 10년 전에 그 캐나다의 그 도널드 니콜슨이라는 그 핵 물리학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월성 원자력 그 발전소 고분으로 자문용으로 참여한 그런 아주 유명한 저명한 그 핵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원장님하고 같이 우연히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다가 원장님의 기술을 들어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은 양자역학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말만 그냥 우연히 그런 저명한 학자로부터 듣게 되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영어를 접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술 내용들을 잘 들으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말 이 기술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자, 이런 말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기술 설명에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받아보신 유인물 보면은 기술 발표회라고 기술 발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작성해서 나눠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그 원장님의 기술을 접하고 이런 말을 감히 드렸습니다. 자, 20세기에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의 밤을 환하게 비추는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21세기에는 우리에게 닥친 어둠이 바로 에너지 위기와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에너지 위기와 환경 오염의 어두운 면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최동민 원장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기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PPT를.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자, 환경오염과 에너지 보강,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에게 닥친 최고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런 화석연료, 석유와 석탄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위기,
보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정말 처치곤란한데요.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장학회 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원민국이지만 음식물만 가지고서 우리가 제대로 자원할 수 있으면 자원반국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 플라스틱 패키지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폐기물 그 재난 아닙니까? 재활용 쓰레기 대란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락 내렸던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참하나 기술을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들자면 참하나 기술은 그야말로 자원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키는 기술이다. 자원선순환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폐기물과 폐수들을 지금까지는 폐수와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환경공학에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보면은 자원화 할 수 있는 건 물론 자원화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매립이나 소각이나 해양 배출 자원화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왔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쓰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화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돌려보낸 것은 다 해양이나 그 다음에 땅속이나 그 다음에 소각해서 대기로 방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그 현존하는 그런 환경 기술은 그 자체가 처리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의 환경 오염 유발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결국 그런 환경 오염의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지구 환경은 그야말로 환경 오염 물질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 악순환 현재가 터졌습니다만 악순환의 구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참하나의 기술은 이 폐기물과 폐수와 같은 이런 것들을 모두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이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물질 생산에 이용을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는 다시 에너지로 돌리는 바로 이러한 자원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폐기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참하나 기술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보면 물론 금속류는 물론 금속류도 연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제외한 모든 유무기 폐기물, 산업, 생활 또 유전 폐기물, 석탄 폐기물, 폐석거등 그 재료가 정말 한정이 안 되는 그런 많은 폐기물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폐수는 처리 가능한 폐수는 소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폐수 처리 기술들 소위 생물학적 기술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남부레성, 고농, 악성 그 다음에 각종 산업 폐수들 이런 것들도 다 처리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 기술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급하게 적다 보니까 몇 가지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가장 생각나는 분야 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 주거, 의료 이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환경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기, 수질,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처리 방법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거다. 자, 그 반면에 여기 기술은 그런 수질 분야가 될 것, 또 해양 분야가 될 것, 토양, 또 공기가 될 것, 물과 그 다음에 토양 대기를 다 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너지는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폐기물 에너지, 에너지 화학 기술은 당연한 거고요. 또 6월 22일부터 보여드릴 폐수 연료 화학 기술, 세계 최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발전 난방으로 다 이어질 거고요. 해수 담수 화학 기술도 있고, 뭐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면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농수산식품 분야도 보면은 뭐 시설 원료 분야, 양화장 양반장 수처리도 이 수처리 기술 가지고서 지금 기존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식품의 보존 건조 기술, 예, 한 달 동안 선적을 해가지고서 그 한 달 동안 그 선적을 해서 가면은 그 식품들이 다 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 한 달 이상의 어떤 보존, 건조 그런 기술들도 여기서 다 풀어낼 수가 있고요. 축산위생분야, 조리독감 구제역 등들도 이 특정 바이러스들을 사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거의료도 다 포함되고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도기학,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여기에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열과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거쳐가지고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기술들은 누구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 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경쟁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하나 기술의 특징은 바로 이런 모든 분야들에 적용하는 기술들이 바로 초경제성을 갖고 있고 또 효율이 높고 그리고 친환경성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갖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는 전문가들도 이 분야에 많은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참하나 기술 원리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원리를 말이죠. 빛법, 그리고 일과, 또 열, 그리고 전자기력, 그리고 알파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융합돼가지고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시세계의 역학이거든요. 소위 양자 역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빛도 마찬가지. 일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전자기력도 마찬가지. 파동의 원리로 진행이 되죠. 제가 파동 의학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들을 갖다가 다 융합해가지고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기술들을 보면은 한 가지의 기술만을 적용해가지고 한 가지의 에너지만을 적용해가지고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물을 갖다가 연소시키는 기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 연소하는 기술은 물을 브라운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전해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전기 에너지만 사용해가지고서 브라운가스를 만들어가지고서 물을 연소시키면은 그거는 하나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하나 기술의 원리는 이러한 전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도 들어가 있고 빛도 들어가 있고 열도 들어가 있고 의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총체적으로 집합이 돼가지고서 이들의 시너지적인 효과에 의해서 결과가 발휘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어떤 폐기물 폐수도 바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폐기물 연료화 기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연회 때 이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전부 장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사정상 준비를 못한 관계로 오늘은 연초 시험만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일단 쓰레기들이 옵니다. 근데 쓰레기를 선별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전체를 갖다가 또 어떤 쓰레기라도 다 혼합해서 가져오면은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분쇄를 하면 이런 포퍼에 쓰레기를 담고 또 거기에 이제 첨화나의 독특한 그런 기술인 첨가제를 혼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첨가제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재료를 가지고 아주 값싸고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혼합해서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와서 1차적으로 분쇄해서 선별하고 난 다음에 포퍼에다가 이것들을 혼합을 시키면 수분 함량을 조절해가지고서 포퍼로 통돌이라는 데로 들어가는데 오르 통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르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이제 오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죠. 여기서도 빛을 상징하는 오르를 따와서 오르통돌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안에서 2차 분쇄와 교반과 건조 탈취 방역화 이루어지고요. 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자화 이온교환 음이온 원적외선 저온 건조 여러 가지 많이 물리화학적인 기술들, 물리화학 같은 생물학적인 기술들이 믹서가 돼가지고서 혼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폐기물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약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사실 6시간도 안 걸리는데 6시간 만에 바로 성형기를 통해가지고서 연료로 뽑아지거든요. 나중에 동영상에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연료로 뽑아지면 바로 이러한 연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위 SRF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영어로 Solid Refuse Fue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체 고형 연료라는 뜻입니다. 쓰레기에서 만든 고형 폐기물 연료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연료를 시연을 하고 이 연료가 얼마나 우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성 연료의 특성을 제가 간략하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고효율성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성이고 경제성.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자, 고효율성이라는 것은 이 연료의 저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이라면은 이 연료에서 돈을 뺀 거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저위 발열량이 3,500이 넘어야 화력 발전소, 발전소에 연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RF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SRF는 절대 3,5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2,500 미만입니다. 1,000 이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화석연료의 발전용 연료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화나 기술의 고체 연료화 기술이 그 제품이 3,50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고온 연소가 이루어지고요. 완전 연소 거의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연소 왜 중요합니까? 고온 연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SRF 열병합 발전소 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대기오염 물질에 다이옥시드 나온다고 반대하죠? 왜 나옵니까? 그게? 불완전 연소와 연소 온도가 낮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할 거 없더라는 거예요. 자, 유해 물질 발생 없고요. 대기가수 배수는 낮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석탄보다 훨씬 청정한 우연탄 수준의 연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친환경성은 어떻습니까? 무연탄급의 청정 연료고요. 배출가스가 최소화되고 또 악취, 으름 등이 없죠. 으름이라는 것은 불완전 연소 작용이거든요. 완전 연소로 가면 으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나올 수가 없죠. 자, 소각면이 불필요하죠. 그 다음에 음식물 축산 근여 슬러지들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그 액상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함수율이 한 90% 95%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폐수, 발생 폐수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폐수조차도 이 안에서는 다 자원화된다라는 겁니다. 폐수를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뭐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용이 낮은 그런 그리고 그 투자의 순기간 1년 이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1년 이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좀 가장 됐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빼려고 했는데 6개월짜리 비용입니다.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자, 탄소대출권 당연히 가져오죠. 연료 형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보시면은 파란 불꽃이 나오는 그 자체가 고온에다가 완전 연소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온 연소 내부 온도가 말이죠. 1300도씨가 되죠. 화염 온도가 800도씨 이상 돼가지고 아마 온도계는 오늘 우리 대표님 갖고 오셨으면은 체크를 하실 텐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소 시험 보실 때 체크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SRF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오죠. 끓음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연료가 발전해서 주민들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나 SRF 차단할 거는 그럴 연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료 성분을 시험 분석한 결과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하나는 국가기관에서 분석해가지고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뭐 자체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서 연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뽑아진 것을 가져가가지고 테스트를 10번 해가지고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수치보다도 말이죠. 저희 발효 물량을 보시면은 한국 거는 음식물 쓰레기에 웨이스트 첨가제를 한 7대 4 비율로 섞어가지고 나온 건데 저희 발효량이 5천 칼로리가 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우에는 65% 생활 쓰레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4,800 칼로리가 나왔는데 3,500만 넘어도 발전소 연료로 손색이 없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발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소개를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 선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참하나 연구원에서 선박을 이용한 폐기물 연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허를 어제부로 등록을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날짜 보세요. 5월 29일이죠. 네. 등록했다고 원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 보냈습니다. 자, 저도 아주 무척 기쁜데요. 왜 그러냐. 자, 선박을 이용한 비물 연소 시스템을 아까 또 설명을 하셨죠? 제가 이제 비교표를 나왔는데, 위에 있는 사진이 말이죠. 태양광도에서 기름으로 유출한 유조석 사진이거든요. 잘 아시죠? 그 밑에 있는 선박은 우리 이제 지금 하나 또 애니메이션 좀 보시겠습니다만, 임시로 우리가 선박을 활용한 연료화 기술을 선박에 장착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해가지고서 그 애니메이션에 그 제작한 그 사진인데 아무튼 선박을 이용한 폐기물 연소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 시대를 보하고 새로운 이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출현을 해야만 화석 연료의 시대를 갖다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석 연료는 상당 부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런 유조선이 떠다니면서 해상에서 각종 해상 유류 오염 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광도의 유조선 유출 사건도 바로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저는 더 이상 바다에서 이런 유조선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참하나의 선박이 전 해상을 갖다가 떠다니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연료를 보급하는 그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굉장히 아주 흥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유조선이라는 것은 해상 사고가 나면 해양오염, 기름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 연료를 장착해가지고서 선박이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사고가 나가지고서 바다에 빠지면 그 자체가 단체가 돼가지고서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해보는데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그 신라시대 장보고가 해상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또 이순신 장군이 해전사에 빛나는 그러한 전투 경험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이 바다하고는 인연이 깊은 천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아니에요. 자, 바다를 장악할 수 있다 보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선박이 선박을 이용한 기술이 앞으로도 지금 특허 출원이 돼서 계속 나올 예정인데 이 선박을 이용해서 지금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선박을 많이 그 연료화를 위한 선박들을 많이 보급을 해서 전 세계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은 말이죠. 요 배들을 갖다가 많이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그러면 자 폐기물 배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각국에서 중국에서 더 이상 폐기물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국에서 오는 것도 받지도 않고 미국에서 오는 것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진핑의 강력한 그런 환경 정책도 있고 또 환경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것이 돈이 안 된다라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미생물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세상을 환경오염으로 계속 누적시켜 오는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말, 수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말고 수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을 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영국에서 뭐 아프리카로 수출하던, 중국으로 수출하던, 과거에는 중국이 다 받았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가까운 나라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만들어내는 폐기물은 중남미 못 사는 국가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프리카나 그 가까운 나라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 지역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난민들 많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쪽에 가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폐기물 받아가지고서 이 참하나의 기술이 들어가가지고서 사업을 하나 이겁니다. 그 양쪽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멀리 갈 때도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예, 동남아에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남북이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아나운서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연료가 없어서 좀 주면 좋지 않겠네요.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남한에서 굳이 그 경제력을 갖다 생각하기보다도 북한이 일본이나 고추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선진국에서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해가지고 연료로 만들 수 있다고 굳이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이 기술이 하루빨리 장착이 돼가지고서 한국이 아까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 경제 질서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계가 정말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고 해서 환경을 불러리고 전 인류가 평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제 발표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예, 이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원장님이십니다. 계시고 여기 이제 제가 작년에 겨울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직원과 사진을 찍을 그만. ...이 곧이어서 이제 발표를 하실 분이 계신데요. 이 부분을 소개한 이유는 자 이것이 현실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금융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P&D의 김용기 사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큰 박수로 여러분 많이 주셨습니다. 가수리대학교 우리 생명연구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모든 기술력을 어떻게 산업과 파이낸스, 금융과 신기술로 접합해서
앞으로 경제성, 효율성, 환경 그리고 또 모든 에너지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우리 김용기 대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김영준 교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많이 오신 그 박사님 또 원장님 또 기타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삼성에서 유럽, 또 LG가 일본에서, 현대가 미주에서 많이들 가져와서 7인당도 못 만들었던 나라. 진짜 정말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의 역사가 미국이라면 전 세계에서 개발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성장한 건 대한민국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개발에 한국이 지나보다 보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발로 해서 약 제가 생각하는 걸로 아마 1000조 이상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들어올 때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근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은 전부 다 뚫리지 않았잖아요.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뭐가 없었죠? 자본이라는 거죠. 그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시간으로 몸으로 때우기 시작합니다.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든 뭘 받든 투자를 받든 대출을 받든 오늘 제가 이 양자역학에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는 경쟁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배를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갖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약에 올리지 않고 바로 선동을 하잖아요. 선동 올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한국까지 왔다. 대서양에서. 근데 고기가 더 생성하고 더 맛있고 더 싱싱하고 더 좋다.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얘기 말씀 듣다가 야, 한국이 이렇게 최첨단 기술로 가고 있구나. 예,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지금 말씀드린 말은 뭐냐면 전 세계는 지금 신기술 산업개발 금융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정부 바뀌고 또 그러면서 미국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뭐 안드로이드든 인공지능이든 로봇 자동화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도 전 세계가 굉장히 좀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대기업들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혼란스러운 회사들도 있고 앞서가는 회사들도 있고 또 파생되는 세계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참화나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신기술이라는 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복합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다 그랬는데 금융도 똑같습니다. 복합적인 에너지 금융 프로젝트를 짤 줄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다 얘기하셨을 때 석탄이라든지 그런 게 기타 이제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는데 복합에너지 금융 프로젝트를 짜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인프라라고 그러죠. 전체를 갖다 하게 되면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은 많이 되죠. 금융도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가 하는 그런 SOC 프로젝트가 보증이라는 것이죠. 센트럴뱅크하고 정부 보증이 쓰고.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정부에 아무 보증 없이 부담보, 무보증, 만약에 그게 집행이 된다면 그런 일이 사실이 있다면 엊그저께 하루 이틀 전에 아니라 몇십 년이 됐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어티 방식 아시죠? 전 세계 최초로 비어티 방식이 된 게 100년 전입니다.
많이 아시죠? 월드백 알메랄리?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금융 프로그램은 뭐가 들어가 있죠? PMD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그래서 후진국은 담보가 됐든 기술이 됐든 없어서 기술 개발 비용 좀 받고 싶은데 영국에 가서 좀 와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R&D 자금이 영국이 얼마나 벌 수 있는 나라냐 최고 25%까지 나오는 게 영국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찾아왔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 회장님 그 다음에 중계 계신 분들 다 할 때 한국에서만 하시려고 하는 건 많이 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앞에 제가 지도가 있는데요. 5대양 6대주가 지금 다 보이네요. 수많은 나라 한 200개 국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PF 프로젝트든 SOC 프로젝트든 또 친환경 프로젝트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계획서 나온 중에 제로에너지 때 프로젝트가 됐든 또 제로에너지 산업 프로젝트가 됐든 이런 거에다가 전부 담게 되는 거는 금융이 들어가요. 근데 더 편하게 한국이 이렇게 신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신기술 개발 금융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기술 금융 프로젝트에다가 PF 프로젝트에다가 그 다음에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이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게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돼요. 이 대고 뭐가 이차적인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70개 국가에 대학교는 다 들어와 있고요. 작년에 코엑스에서 행사를 한 2천 명 오셨어요. 근데 중소기업이 나는 똥만 안 구하고 하니까 난 안 되지 않냐. 죄송합니다. 됩니다. 정말 그동안 부정을 그만큼 되고 그만한 매출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최하 5천 1억에서부터 40억까지. 그게 키바 프로그램. 이건 이제는 이제 대부분 국민들 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뢰와 신용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사업을 했다가 공적인 목적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갈 수 있다면 그만큼 수익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면 상황기간 은행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가 얼마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상황기간 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그냥 상관없어요. 보증이든 보증이 있지, 보증이 있든 보증이 없든 그런 그 나라에서 꼭 필요한 그냥 매출도 성장이 돼야 되니까요. 금융이라는 건 뭔가요? 성장입니다. 성장이 돼야 잘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잘 하시고 하는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저도 제안을 드릴 겁니다. 저는 CHM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저도 저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의논을 할 거고요. 또 오늘 저기 교수님한테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릴 겁니다. 터키를 가면요. 70개가 메이저 브랜드가 70만 개입니다. 하이테크예요. 무시하더라고요. 전 세계 70만 개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제가 꿈꾸는 거는 아까 교수님처럼 이 에너지가 파생이 돼서 많은 프로젝트, 많은 직업, 많은 인프라가 구성이 돼서 성공하는 참환하나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 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최대한 해서 이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2층 테라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나라 법 안에 있는 연료입니다. 이게 이거는 대중적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바이오 SRF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이시죠? 세계와 세계에서도 SRF 허가로 있는 기준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고, 저희가 만든 연료는 이렇게 타고 있는 거를 바로 비교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발표 들으시고 여기서 보신 거는 해로 사실로 이렇게 보신 거니까 믿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발전소 시멘트 소성로에 이렇게 연료를 만들지 않고, 연료를 만든 거는 성형 SRF, 만들지 않은 거는 SRF라고 합니다. 비성형. 이렇게 그냥 이 업체에서 돈을 주면서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료를 만들면 처리할 때 처리 비용을 받고, 이걸 또 팔 때 비용들을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비교가 되죠. 저희가 큰 규모로 해서 아주 제대로 사용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한번 또 오시면 정말 대단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연소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모실 때 좀 더 규모 있게 모실 테니까 한번 더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